트위치요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세 군데를 다 해본 결과 차이점이 있어. 채팅에 트위치는 다들 드립 치려고 난리 칩니다. 다들 드립 치려고. 근데 재밌어. 이게 좀 재미없는 드립이 약간 다수긴 한데, 근데 드립 자체가 우선은 신박한 게 많고요. 아프리카는 그냥 우선은 쎄. 약간 쎄. 방마다 다른데, 우선 내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약간 순한데, 다른 방을 가면 약간 수위가 세고, 유튜브는 난잡합니다. 유튜브는요, 방송과 관련 없는 말을 엄청 많이 해. 그래도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다 방송에 집중하고 드립을 치고 욕을 하고 하는 거거든? 유튜브는 자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그냥 그거 채팅마다의 특성이지. 일기장, 좀 일기장인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거를 해갖고 맨날 수다 떠니까 난잡한데 뭐 나름의 매력은 있다. 후드컵 사진 나 진짜 억울해. 내가 그렇게 생긴 적이 단 한순간도 없거든? 아니 이게 나긴 난데 이게 턱이 이상하지 않아요? 포토샵으로 막 늘려놨나 봐 이렇게. 심지어 자 이때의 사진, 이때 동일한 시간대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왜저 사진을 일부러 헤집어서 저 사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사진도 좀 후덕하네. 살이 많이 쪘을 땐가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찐 때였습니다. 1년 반. 그래, 나는 책 나온 사진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 그게 좀 가오가 있거든. 저거는 좀 가오가 없잖아요. 이 사진은 가오 있잖아. 좀 전문가답게 나왔잖아, 이거는. 이거는 뭔가 한 분야의 장인같이 나왔잖아요. 영정사진 아니고요. 예, 유튜버들이 이렇게 찍더라고 해서 나도 찍었거든, 이렇게. 카메라마다 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예, 아이폰 다르고, 갤럭시 다르고, 노키아 다르고, 샤오미 다른 것 같습니다. 사진기마다 내가 다르게 나와. 이거 뭐야, 로지텍이 제일 잘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다오 알아요, 다오?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가 그렇지. 머리 잘 잘랐어. 머리 잘 잘랐어. 이렇게 내리고 잘 다녀요. 이렇게 살좀 빠졌어요. 아니 요즘 좀안 먹어. 제가 11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사를 10월 좀 후반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테리어를 막 사고 침대 사고 뭐 TV 사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11월부터 좀 이제 돈좀 아끼려는 겸사겸사해서 돈도 아낄 겸뭐 규칙적으로 좀 먹을 겸 했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푸드컵 16강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6강 카톡방에 내가 초대된 거야. 그래서 뭐지? 진짜 핵전쟁이 났나? 내가 16강 갈수 있는 방법은 핵전쟁뿐이었는데 핵전쟁이 났나 했는데 누군가 대신에 내가 잘못 초대된 거였어. 그래서 능욕당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나왔어. 너무 슬펐어. 배고프다. 뭐 먹지 오늘? 여러분, 그저께 치킨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먹어도 될까? 프라이드인데. 양념도 아니고. 약간 그저께라 애매하죠. 약간 데워 먹으면 건조할 수 있으니까. 뭐 겨울이라 그렇게 상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런 거 약간 수분 필요할 때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눅눅해지잖아. 그러면 옆에 물컵 한 잔이랑 같이 돌리면 좋거든요. 여러분, 팁입니다. 같이 10년 차의 팁. 아니,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밴을 딱 시켰어. 근데 게시판에 누가 막 자기 밴당했다는 거야. 저의 강퇴당했네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사람 보고 아이씨 밴 당할 만하니까 밴 당했지 하고 다시 보기를 돌려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제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장태 어떻게 풀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록이 없는데? 강퇴 목록에? 아 레소팬다님 나 강퇴 안 했어. 레소팬님 그거 버그인가 봐. 푼 적도 없어. 밴. 레소판다님 그거 혼자 자기 컴퓨터가 자기 밴한 거예요. 논란이 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난밴 시킨 적이 없어. 자기가 자신을 밴한 거예요, 저거. 요즘 자기 전에 사커럴인 유튜브 정주행 하는데 2시쯤에 바로 눈 감겨서 단방송이라고? 아, 목소리가 좀 좋긴 해요. 여러분이 자잖아, 내 방송을 키고? 그럼 알고리즘으로 계속 내 방송이 틀어지면은 제가 아주 좋거든요. 제발 틀어놓고 자. 또 한국이야? 진짜 돌아버리겠다. 한국 밴해야 돼. 아니, 한국 자체는 좋은데.
한국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떼고 자시고를 떠나서 다 한국이니까 재미가 없어. 좀 여러 팀 만나면서 우와 이 팀 신기하다 하고 싶은데 그냥 재미가 없어. 맨날 한국 가니까 같은 사람이랑 하는 것 같아. 야, 이제 윤석영 안 쓰네 다들. 차두리는 고정이고 윤석영 안 쓰네. 윤석영 진짜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런 이기재로 대체했어? 아니 원래 센터백 했었잖아 윤석영. 이제 거의 김민재 쓰나? 제가 피드백을 안 받으려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색하고 두 번째로는 내 플레이를 가져가야 돼. 이거는 프로게이머들도 이해를 못하는 플레이라 괜히 섞이면 안 되거든요? 괜히 플레이가 섞이면 안 돼. 나는 프로게이머랑 다른 그걸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돈 주고도 못 사는 과액이긴 한데 다들 프로게이머한테 피드백 받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 알아요. 알아. 근데 내가 이유 말했잖아. 꼬여. 지금 내가 이거 받으면 꼬여요. 그래, 피드백 받으면 플레이 스타일 그 규격화돼요. 유튜버 플레이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이거 봐봐. 유튜버 플레이 스타일 봐봐. 이거 보면 환장한다니까, 우리 유튜브. 자, 이거 보면은 유튜브 환장해요. 프로게이머는 이거 안 하거든. 하면 유튜브 그냥, 와! 따라해보고 싶다! 난리나. 유튜브용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 그래, 어제 애매하게 섞어가지고 어제 졌잖아. 내가 뭐 프로게이머를 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할 건데 뭐. 랄라나 20. 자, 순서 따모나 딱 불러주세요. 랄라나 20. 수소 30? 수소 30이야? 수소는 1번이야? 야, 수소 머리 왜 이래 이제 보니까? 수소 땜빵 났는데?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수소 폭탄 맞았나봐? 아, 양쪽 그냥 머리가 없네? 정말 여러모로 매력적이구만 수소. 아, 수소만 이런 게 아니야? 다른 애도 이래? 아직 수소 결합 안 했다고? 까비. GS 버터 맥주가 있어요? 와, 나 못 참는데 GX 버터 맥주. 아, 이게 버터 맥주예요. 내가 이거 버터 맥주였으면 바로 샀을 거야. 근데 이게 봐봐요. 버터가 한 그거에 안 들어오잖아. 맞지? 트렌디해. 디자인은 트렌디해. 근데 버터라는 게 이게 한 그거에 안 들어와. 이게 뭐 얼레 맥주인가나 하고 지나갔어. 나 이거 본 적 있어 GS에서. 근데 버터 맥주였으면 나 바로 샀다니까. 근데 버터 맥주라고 안 써 있잖아. 편의점 이거 그 가이드 중에 웬만하면 상표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놔라. 상표로. 그러면은 딱 여러분 편의점 가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쁘게 돼 있잖아. 아, 안타깝네. 얼 맥주잖아. 지금 네 개 다 여기 봐. 유럽 맥주. I wanna be happy.